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선 4월 위기설, 그러니까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에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월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시장의 과도한 우려로 문제가 될 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반기 내에 그런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만한 문제가 될 정도의 규모라든가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 소위 4월 위기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PF 문제가 당장 금융권 위기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 보면서도 언제라도 위기는 터져나올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뭐 분양시장이 좋아지고 금리가 내려가고 뭘 해줘야 시장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누적이 된다는 건 분명한 문제인 것 같고 이제부터 하게 달린 거죠. 시장에서는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옥석을 가린다고 그러는데 PF에서 이제 부실해 갖고 도저히 이제 생존할 수 없는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복현 원장은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약속하며 늦어도 4분기 안에는 PF 정상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PF 차원 과정에서 우량 사업장의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건설업계 불만에 대해선 현재 실태를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적절한 뭐 충당금 설정 내지 경공매 활성화 등을 통해서 연장이 안 되도록 해서 가격 조정을 일어나도록 하고 연장이 될 만한 것들은 1년 이상 장기로 지금 차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 금융감독원은 4월 중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 등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